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신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이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지나갔는데 이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얻는 은혜로 지혜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야고보서 2장 말씀은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여 더욱 강조하여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달기 먼저일까요? 아니면 달걀이 먼저일까요? 달기 먼저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달걀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주장은 아마 끝이 없이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라고 논쟁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어지고 행위가 변화되어지고 삶의 자리에서 행위를 통해 결단을 통해 우리의 예배는 더욱 풍성하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와 우리 믿음과 삶의 결단과 행위는 함께 성장하여지는 것이고 풍성하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여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믿음이 행위에 작용한 것 아닙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행함과 믿음이 함께 갑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변화되어져 가고 살쪄가고 풍성하여져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는 말씀 듣는 데 집중하고 있었고 마르다는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바쁜데 나 혼자만 너무 섬기는 것 아닌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무엇이든지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퍽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리는 귀한 것이고 섬기는 자리는 귀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만하여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자리에서의 섬김을 통해 우리 예배 자리가 더욱 풍성하여지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이 더욱 신실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예배 자리는 사모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삶에서의 섬김은 기쁨으로 감당하지만 예배 자리는 퍽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할 수 있고 삶의 섬김에도 승리할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삶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내 삶을 감화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